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모만 보고 배우를 모셔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공부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죠. 바로 네, 조승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작가님, 네. 원래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저 공부에 취미를 붙인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오, 꽤 늦은 편이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원래 그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오게 됐어요.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있을 때는 누가 그렇게 뭐 내 성적을 가지고 뭐라 그러거나 너 왜 학원을 안 다니니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에 원주에선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전체 학년 득수가 딱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야 이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등수가 200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전교에서 300몇 명 중에 200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성적인데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황골탈퇴하듯이 이렇게 공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얘가 한국에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도 공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애들도 열심히 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한국에서 공부 못하던 아이가 미국 가면 공부 잘한다 이런 거는 다 막상 가보면은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죠. 네, 가보면은 공부가 똑같은데 사실 더 어려운 점도 있죠. 뭐냐면은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나 아니면은 수학 교과서를 갖다가 전체가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당연히 떨어지죠. 더 떨어졌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아예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목 선택을 할 때 굳이 대학을 가겠다는 목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고를 필요 없죠. 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는 학과 선택제가 있으니까 대학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골라야 될 때는 당연히 거기 뭐 영어, 국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사가 이제 거기서 미국사죠. 근데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재즈의 역사. 무슨 뭐 호텔 운영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바텐더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직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수능 국영수 사탐 혹은 과탐 과목을 포기하고 뭐 음악 체육 뭐 예체능 뭐 이런 쪽을 그렇죠 그런 거면 이제 그건 이제 그건 미국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순간 공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고 나니까 나중에 영어나 수학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땐 공부가 진짜 싫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수능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고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공부를 접근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환기시켜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도 지금 공부를 하셨다 그러고요. 그렇죠. 뭐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셨죠.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었고. 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하고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어느 나라에 가면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다 그러면 일본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갔다 그러면 베트남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봅니다. 궁금하죠. 예, 궁금하죠.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학교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쭉 가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 비슷해요. 어떤 점이요? 이 학생들이 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배우죠. 그러면은 막 공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내가 유연하게 공을 판단할 줄 모르니까 이쪽으로 허겁, 저쪽으로 직업, 허겁지겁하면서 친다고요? 그러면은 못 칩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공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와도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다가 딱 때리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몸이 굳어 있고 내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은 새로운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릴렉스 돼 있고 내 마음이 릴렉스 돼 있어야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용납이 돼야 그쵸. 넘어가는 그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용납이 돼야 넘어갈 수 있다. 이 사실 저도 학교나 EBS나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요.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러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정말 저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걸 잘 몰라도 그냥 아, 뭐 이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잘 못하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자꾸 뇌가 철벽을 친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뇌가 철벽을 친다는 건 뭐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충분히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도 자기가 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뇌가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은 뇌가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정보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면은 뇌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있으신데 그때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잠. 무조건 자야 돼요. 동감합니다. 잠. 엥 그러시잖아요. 자야 된다는 게. 자 보세요. 뇌과학자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자기가 배운 내용이 체화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배운 내용이 다른 지식과 응결돼가지고 이렇게 탄탄하게 가로세로로 얽힌다. 근데 그 얽히는 과정이 언제 일어나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얽히는 과정은 잠을 자는 중에만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깨있는 중에는 할 수가 없다. 뇌가 그 기능이 없다. 깨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만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무 많이 자게 될 것 같은데 소진학생? 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밤새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데 막 생각을 하려면은 분명히 봤던 건데 멍하니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그렇죠. 분명히 있죠. 잠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재영 학생이 밤을 새고 아침에 자는 건 잘못된 버릇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못된 버릇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매일 11시에 자던 학생이 딱 한 번 12시에 자죠. 네. 딱 한 시간을 더 늦게 잤습니다. 그 학생이 원래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2박 3일이 걸립니다. 한 번 잠 스케줄을 깨면은 잠 스케줄이 깨지기 전에 그 자기의 멘탈 능력을 회복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그 한 시간 벌라고 규칙적인 잠을 그렇죠. 자줘야 된다. 그렇죠. 헐 충격.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지금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던 방법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오늘 한번 정말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